3장 7절에서 9절 앞부분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우리 김영국 목사님, 나를 놀래키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 잘 안 해봤지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자 외쳐주십시오. 굉장히 부자연스러우시네요. 에이, 안 하던 걸 또 왜 우리 하라고 하셨나. 예, 사실 저는 제주도에 그냥 쉬러 내려왔어요. 근데 김요한 목사님이 쉬고 싶으시다고 저에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제가 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니까 우리 김요한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저한테 전화까지 하셔서 이러이런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설교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불쾌했으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설교가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김요한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이 설교는 제가 처음 해보는 설교이긴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설교 주제를 받고서 생각하다가 설교 제목을 나를 놀래키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제 평생 제가 이제 올해가 제가 환갑인데요. 60년을 살면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4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만났던 주님을 좀 설명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라고 하니까 이게 가능할지 43년 얘기를 좀 줄여서 43분도 아니고 35분에 줄이라고 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유익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걸 글로 써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잠깐 했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난 주님을 잠깐 소개합니다. 주님 지난 43년 동안 주님께서 참 저에게 신실하셨고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그 기간도 주님께서 또 놀랍게 이끄실 것을 압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놀래키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또 놀래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고 난 다음에 성경 읽기 시작할 때 빌립보서에 이르러서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고 저는 좀 충격에 좀 빠지긴 했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해가 되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 좀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알지만 아니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나머지가 다 해고 배설물일까? 물론 이것은 비교에 의해서 극단적 비교를 한 케이스니까 그런 과장법이라 할지라도 사실 빌립보서 전체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바울이 확실히 그리스도에 완전히 몰두돼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이 고백이 좀 저에겐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는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이 고백이 이 맞구나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AD 60년 주후 60년에서 61년 정도일 거라고 보여져요. 바울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울이 그때쯤이 아마 60이 조금 넘었을 때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 더 위, 두세 살, 서너 살 정도 위에 때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히 이 본문은 오늘 저에게 의미가 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의 쭉 신앙 생활을 한 것을 돌아보니까 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세 단계 속에서 제가 만났던 예수님이 모습이 적어도 다섯 가지씩 있더라고요. 열다섯 가지나 있더라고요. 이거를 2분씩만 해도 30분인데 오늘 2부로 합시다. 1부, 2부 이렇게. 네? 그거 안 되겠습니까? 네, 아무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군요. 어쨌든 그래서 짧게라도 여러분들하고 좀 어떤 건 좀 길게 하고 어떤 건 그냥 제가 개념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놀러 다녔습니다. 교회는 그냥 놀러 가는 곳이었고 의미도 없었어요. 친구들 만나는 곳이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릴 때의 기억은 노는 거 외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중등부를 다닐 때 회장도 했어요. 신앙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받았는지도 몰라요. 받으니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다녔어요. 그냥 교회에 잘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였고 뭐 모범생이었으니까 교회 와서도 모범생인 척 했지만 뭐 기도할 때 눈 뜨고 장난치고 뭐 이러는 건 늘 하던 일이었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는 또 왜 가는데 처음으로 수련회를 가봤어요. 근데 그때 수련회를 가서 제가 그때 기독교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저한테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었어요. 제가 죄인이래요. 제가 죄인은 죄인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좀 모범생이었습니다. 믿든지 마시든지.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의식은 제가 제일 잘못한 거는 거짓말도 거의 안 했고요. 뭐 누굴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제가 유일하게 제 죄의식으로 남았던 건 우리 어머니가 보시던 여성 잡지들이 있어요. 여성 동화 뭐 이런 거. 거기 보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여성 속옷 사진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가슴이 콩당콩당 했던 거. 그거 정도가 제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학교를 가면 학교에 죄인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분명히 죄인이야. 근데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걸 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전 어릴 때 아니 뭐 죽기까지 하시나. 내 죄가 내 죄가 별거 아닌데 난 착하게 살고 있고 뭐 잘못 거짓말도 거의 안 하는데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뭐 죄인이라고 그러면 네가 죄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뭐 죽기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그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갖던 이미지가 아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종이 호랑이 아시죠? 종이 호랑이, 종이에다가 호랑이 그려놓은 거. 그 종이에다 호랑이 그려놓으면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해요? 보고서 와 호랑이 잘 그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정말 잘 그리는 호랑이 그림은 정말 이빨이랑 뭐 털이랑 이런 게 다 대단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앞에 가서 보면서 와 이 눈 봐라, 이 이빨 봐라, 이 털 봐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앞에 가서 와 이 털 봐라, 이빨 봐라, 이 눈 봐라 그러시겠어요? 호랑이 진짜 호랑이 나타나면 도망가시겠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나한테. 제가 그게 죄인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러고 나니까 제가 죄인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73년도, 예, 76년도 7월 아마 요때쯤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욕했던 죄, 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내가 대신 돌아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죄죄를 사해 주시고 저의 인생의 이제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그게 딱 43년 전 바로 요맘때 때요. 7월 며칠, 제 날짜를 한번 추적해 봐야 되는데, 왜냐면 그날이 제가 회심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알고 계시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면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요. 죄송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크리스천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몹쓸 죄인, 반역한 죄인, 건방진,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아, 죄인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교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장로가 되시든 뭐 목사가 되시든, 저 신학박사인데요, 신학박사가 되든 크리스천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자기가 죄인일 때,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때야 그제서야 드디어 주님 옆에 가서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는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죄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 self-centeredness,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인생 사는 거, 이게 죄구나. 이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뭐 저는 종이 호랑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왔지만 훗날 아 이게 죄의 본질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구나. 그렇게 또 놀라기도 했어요. 아주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한다고 그렇게 그런 강력한 이미지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주 이 죄의 본질을 딱 뭐 도덕적인 문제, 뭐 사회적인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고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되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제 인생이 갑자기 다른 인생이 돼 있어요. 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두 번째 저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증상, 어떤 현상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을 뒤바꿔 놓으신 주님을 전해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할 줄 알겠어요? 전도를 할 줄 알겠어요? 그때가 제가 76년도니까 76년도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진짜 지금 보시면요. 그 제가 뭐 어떡할까 뭐 하다가 뭐 신촌 제가 살 때는 신촌이었습니다. 신촌 로타리 가서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고요. 전도한다고. 제가 볼 때 광신자죠. 예? 막 버스 타고 신촌 로타리에서 동교 로타리까지 가면서 게릴라처럼 들어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런 거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건 너무 너무 유치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세련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신촌 메아리라고 하는 모임을 결성했어요. 그 신촌은 믿을 신자예요. 신촌은 새 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촌이 신촌이 되게 하자. 뭐 어릴 때도 그런 생각으로 신촌 메아리 만들어서 도장 파가지고 이렇게 엽서에다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보내고 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제 친구에게 제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제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을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서 네가 죄인이라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유치하게 했는데 얘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어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얘가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했고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거든요. 근데 얘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제 생애 첫 번째 복음 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겠다고 해서 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그럼 믿어라 그리고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두 번째 저에게 예수님 다가오신 예수님은 아 예수님은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때 영광의 밤이라고 해서 문학의 밤 같은 거 하는 거 있었거든요.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들 그런 거 하셨을걸요. 그래서 뭐 시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영광의 밤이 전도 집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그 본당 위아래가 꽉 찼던 시 저희 교회 깜짝 어른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주님을 전해야 된다, 주님을 알려야 된다는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변해서 이제 고3이 되니까 이제 저는 원래 이과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건축 설계사이십니다. 꽤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건축가가 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월남하신 분들이셔서 두 분 결혼하셨을 때 너무 정말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만한 방이 정말 요만한 방에다 커튼 하나 치고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 신혼 부부 주무시고 저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남동생 넷 오남 일녀였거든요. 저희 아버지 장남이어서. 그러니까 저기 여섯 식구 이렇게 누우면 더 누울 자리가 없는데 커튼 하나 치고 계시고 신방이라고 어머니 아버지 요방에다가 요만한 방에 커튼 하나 치고 사셨대요. 그렇게 사셨고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30몇 킬로까지 내려가셨다 몸무게가.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건축 설계를 하시면서 건축가가 되시고 그러면서 집안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극심한 가난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죠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 회사가 점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중요한 건축물들을 설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쯤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을 설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회사가 확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냐면 아버지 저희 그 회사가 정림건축이라는 회사입니다. 정림건축을 국내 최고의 회사로 만드세요. 제가 세계 최고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특하지 않았겠어요? 중학교 깎아머리 애가 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던 제가 제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저기 그 뭐 서울대학 가고 그래서 뭐 건축가가 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1월 달에 제가 각혈을 해요. 1월 1일 날 이제 고3은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 가겠다고 딱 마음 먹은 바로 그날 머리도 빡빡 깎고 옛날에는 뭐 아무리 머리 빡빡 깎거든 머리 빡 깎고서 이제 공부한다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피를 토했어요. 폐결핵이었습니다. 그 1년을 쉬게 됐어요. 그 1년을 쉬면서 제가 뭐 사내가 있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처음 인생에 처음 서봤어요. 그때 어린 나이지만 근데 그때 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람 세우는 거지 건물 세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투병을 하면서 병이 점점 나아가고 있을 때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 건축 안 하겠어요.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장손인 저를 가지시고 난 다음에 딸만 삼녀만 아홉이세요. 아들이 없어.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죽으면 대가 끊어지는 예, 그런 집안의 귀한 아들이에요 제가. 근데 이 아들이 그 집안의 할 일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집안이 다 뒤집어졌죠. 네, 아버님이 저를 이놈은 그냥 계속 끌고 나면 못 가겠다. 그러면 부러지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냥 저를 포기하세요. 네가 갈 길 가라. 그때 아버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 아버님은 교회 날라리 안수 집사셨는데 그 이후에 아버님은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정말 회심하셔서 저희 동지가 되긴 하셨지만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아버님은 저하고 말을 안 하셨어요. 저희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어른인데 저에게 뭐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때리면 그냥 맞고 날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세 번째로 알게 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저에겐 적어도 사람을 세우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회사를 버리고 회사를 이어받는 길을 버리고
그리고 건축가가 됐죠. 아, 건축가가 안 되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 건 신학교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아직. 그래서 인간을 좀 공부해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하라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 3, 4년 됐을 때인데 제가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됐어요. 누굴 따라갔어요. 가서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제가 네 번째 발견한 분이 아 이분은 그냥 내 인생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구나.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는 하나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 대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과도 바꾸고 뭐 이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같은 게 제 속에 이렇게 충만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게 됐어요. 예배가 저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땡 우리 저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땡 하면 서가지고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나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 뭐 20분, 30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뭐 1시간, 2시간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아, 이 하나님께 몰두하면 시간이 이렇게 막 가는구나. 이런 것도 막 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에 들어가면서 그날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오늘은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진짜 한 시간 동안 감사만 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르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뭘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뭐 한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내 인생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오 놀랐어요. 그 즈음에 어느 날 제 학교에 그 기도실에서 나와서 그 저희 도서관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가 한 두 명이 저를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야 형국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화나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걸 저 깜짝 놀랐어. 아 내 얼굴 색깔이 다 바뀌는구나 기도를 하면 너 왜 이렇게 화난데 얼굴이? 뭐 이런 친구를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고 가는 걸 봤어요. 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드려요. 제가 어제 캠핑장에서 잤거든요. 잘 모르고 좀 싸서 캠핑장을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한 평 반 되는 그 카라반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들어가서 누우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그 로비에 기타가 있더라고요. 기타 줄도 안 맞아. 기타 줄 맞춰줬더니 기타를 치시네요. 그래. 그래서 이 기타 좀 빌려도 돼요? 그랬더니 아 빌려 쓰시라고. 그래서 기타 그 가지고 가서 밤에 혼자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게 제 신앙에 자라갈 때의 문제죠. 그러다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뭐 제가 기타를 잘 못 쳤지만 그때부터 기타 쳤어요. 지금도 저는 기타를 치는데 뭘 연주하라고 못해요. 근데 좀 반주는 해요. 왜냐하면 제 기타는 찬양을 위해서 배운 거예요. 기타는. 지금도 찬양은 언제든지 인도할 수 있어요. 기타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기독교가 진리인 거 알겠는데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얘기하기가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제가 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다른 종교를 공부한 적도 없고 공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지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건방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체험했지만 기독교가 진리라고 주장하진 않겠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잠깐 보류하겠다. 제가 좀 어릴 때 멋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가 진리인 걸 보류하겠다. 대신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보겠다. 그렇게 우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철학을 공부하는데 책도 별로 좋은 책이 없고요. 그때는 지금 좋은 책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번역도 나쁘고 도대체 철학사를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물론 책으로 만났어요.
근데 기독교 변증학자인데 이 사람의 책도 번역이 너무 잘못돼서 할 수 없이 영어로 읽었어요. 그래서 영어가 실력이 좀 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읽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도전이 됐던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밤낮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만 들어왔거든요. 근데 무조건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모토가 됐던 말을 만나는데 An honest question must be given an honest answer.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온다.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을 가져온다. 이게 셰퍼가 한 말인데요. 오, 제가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기독교가 이런 거였구나.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었구나. 체험에 기초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종교구나. 내 질문해도 되는구나. 내가 솔직하게 질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제 평생의 모토가 되는 말을 그때 만났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기독교는 지적으로도 완벽한 시스템이다. 기독교보다 나은 철학체계가 없다. 기독교가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체계다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고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문화를 보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게 시작해요.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죠. 왜 공부 왜 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니까. 공부하는 순간 루저가 되니까. 근데 공부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인간이 살아온 삶, 이걸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원래 재밌어야 되는 건데 지금 표정들이 다 재미없대. 아니, 공부가 재밌다고요? 정신 나갔군. 이런 표정들이. 아니요, 공부는 원래 재밌는 거예요. 모르는 세계를 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이걸 알아가는 거니까. 이게 재밌어야 되는 건데 우리 잘못 배운 거죠, 한국에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 질문 하나에 이 솔직한 질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답을 해주셨어요. 요거가 저의 신앙의 성장기에 제가 만났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대속해 주신 분, 저를 대속해 주신 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 진실한 질문에 답해 주시는 분. 이게 제 어릴 때, 이게 제가 보니까 한 대학교 졸업할 때 정도까지 제가 만났던 약 한 7년, 8년 정도 기간 동안 만났던 주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는 좀 짧게 빨리 지나갈게요. 이때부터는 이렇게 해서 언제 60까지 갈래나 이런 표정들 짓고 계신데 60까지 그렇게 빨리 원래 뒤로 갈수록 빨라져요. 여러분들 뭐 저 40에는 40kg, 60엔 60kg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kg로 가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자신이 성장하면서 딴 사람을 성장하는 걸 도와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우리 교회에서도 쓰시니 모르지만 풍성한 삶의 기초 같은 자료를 보면 네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만 밤낮 교회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자신과의 관계도 안 가르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가르치고 세상과의 관계는 아예 안 가르쳐 교회에서. 아, 하나님이 이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던 기간이 한 1999년까지 한 15년의 기간이 제가 사역을 준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깨달았던 첫 번째죠. 아, 하나님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는구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가 균형 있게 성장하지 않아서구나. 교회에서는 거인인데 세상에서는 쪼무라기야. 집에서는 폭군이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원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이렇게 균형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20대 중반이었는데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한 60대면 그때 60대면 그랬는데 이제 제가 수정하겠어요. 70으로 바꾸겠어요. 60대면 이 균형 있는 성장한 모습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흘끗 드러나지 않을까? 내 인생에? 내 인격에?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자신을
죄된 성품을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로 세상 속에서 노동하면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꿈이 생긴 것이 아 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균형 있게 성장을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사회학과를 나왔거든요. 사회학은 제 친구들이 데모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씻나 뿌리고 불 붙이고 도서관에 떨어져서 죽은 애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80년 우리가 제가 80학번으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광주 민주항쟁이라 그때 지금 광주 사태라고 그랬죠. 그때는 그게 일어난 해였기 때문에 저희는 늘 질문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게 되고 여기 4.3 뭐 이런 얘기하면 제주도에서 하면 안 된다면서요. 예? 이거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한국 근현대사가 너무 끔찍해요. 일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끔찍한 역사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제가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너무 기분 안 좋게 생각했어요. 미국, 강대국, 중국, 일본. 뭐 소련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를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참 우리나라를 유린했구나. 그래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 전부 감정이 나빴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님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만들었던 이 강대국들에 제가 막 화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거 왜 이런 걸 내버려 두시나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아모스 1장, 2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이랑 유다를 심판하는 건 알겠는데 이 이방 국가들 심판하세요. 아람에 대해서요. 그 주변 국가들이. 근데 그 국가들에게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국제 조약을 깨뜨린 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상한 거. 자기 나라의 부를 하기 위해서 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팔아다가 노예로 판 거. 잔인한 살상 전쟁. 와,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모스가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를 했는데 이 사람 국제역학 전문가였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국가적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눈이 확 열리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지. 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마음 만져주고 내 위로해 주시고 나 성장시키시고 나 균형 있게 성장할게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때 제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소련 심판하시겠구나. 근데 소련 무너지더라고. 중국도 심판하시겠네. 좀 두고 봐야지. 미국도 심판하시겠네. 좀 요즘 좀 비리비리해 미국. 예? 일본도 심판. 일본은 더 떨어지고 있어. 야 하나님이 강대국들을 다 심판하시는구나. 그러고 두렵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심판하시겠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니까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또 달라졌겠죠. 그러면서 그때쯤에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저는 하나님 나라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셨을걸요. 우리 김요한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얘기 되게 많이 하셨을걸요. 저도 하나님 나라 모르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계속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전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같은 건지도 몰랐어요. 다른 건 줄 알아서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걸?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성경은 아 어차피 이해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야. 성경은 이해하도록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몰랐는데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아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어요.
죽으면 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건 저에게 혁명적인 사상이었어요. 성경이 이게 가득하더라고. 내가 이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 죄를 단순히 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대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상했던 게 십자가보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사도들이. 왜 부활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나? 기적이어서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죄로 사함을 받아서 십자가가 더 중요한데 나한테. 근데 부활이 왜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 시작하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런 놀라운 나라를 몰랐다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보인 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게 새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기 시작하셨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와, 교회가 대단한 거구나. 예배드리러 모이는 데가 아니네. 예?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대합실처럼. 저 그 이미지가 그래 대부분. 예? 천당 가는 대합실, 여기 대합실이야. 이제 순서가 없이 하나씩 둘씩 가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천당 가는 입장권이 있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권 있어요? 예? 있어? 잘 보관하세요? 매일 그러는 데인 줄 알았어 교회가. 그게 아니구나. 교회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교회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하나님 나라가 진짜일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그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개판이에요. 설교 때 개판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이거보다 맞는 단어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자식도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식도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게 한국 교회예요, 지금. 남은 관두고 기독교 집안 안 자라난 애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쯤 다 교회를 떠나요. 끔찍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기간 동안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 인생에 너무 큰 고통을 겪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또 유명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지금 나라가 다 헷갈리고 있는데 저도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걸 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비겁했던 어쨌든 뭐 다 떠나서 인생을 그만두고 싶은 그 정도의 고통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런 선택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고통을 제가 겪었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겪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저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저에게 예배 기쁨을 다 뺏어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근데 어느 날, 6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옆에 오셔서 제 어깨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그날 아침에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 고통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 고통이 옆에 계시는 분이시고 보내셨구나. 내가 못 느꼈을 뿐이지 그분이 같이 계셨었구나. 이게 제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그리스도입니다. 균형 있게 성장을 이끌어주시는 분, 모든 국가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리스도, 교회를 꿈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과 함께 하시는 동행해 주시는 주님. 이게 그때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2000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짧게 얘기할게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꿈을 교회 꿈꿨잖아요.
청사진 그리고 교회를 세워봤어요. 여기서 세워지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오카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너는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세우냐. 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다면 그렇게 하기 힘들 거다. 잘 안 될 거다.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 오카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돌아가신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큰 어른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이유는, 제가 교회를 봤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엄청난 꿈을 꾸고 계신지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근데 그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김요한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나들목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린 실패할지도 모른다. 쪽하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얘기하니까 한 4, 5년 지나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제 안 실패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진짜 배수의전을 쳤어요. 실패해도 할 수 없다. 내가 배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걸 내가 모른다면 난 목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목사를 안 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더라고요. 한 7년, 8년 지나니까 교회가 쓰는 게 보기 시작했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제가 꿈꿨던 교회보다 beyond my 제 꿈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꿈꿨던 모양을 넘어가기 시작했어. 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말로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로. 아,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나요? 그 말 그대로? 쓰셨죠? 아, 누가 쓰셨나요? 아, 그건 제외하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발견하고 있는 거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엉망이지만 한국교회 진짜 제대로 된 교인들과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가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마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같죠? 아닐걸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를 불러일으키실 때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어? 내가 알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지? 아니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저게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늘 일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0년, 이것도 벌써 12년 됐는데요. 그 전에 제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회사를 버렸어요. 근데 아버님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회사를 제가 다시 섬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얘기도 긴 얘기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그 회사 속에서 회사를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속 사회 속에도 드러낼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12년쯤 됐어요. 그 한지 13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할 얘기가 많아요. 더 재미있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올해만 지금 회심한 사람이 9명이에요. 한 2명 더 회심할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우회원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풍삼초 교회도 하나요? 풍성한 사람으로 쉬어대? 그 책 가지고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시스템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다가 이론을 가르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세상 속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난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60이 되니까 작년에 교회를 다섯 개로 나누고 이제는 뒤로 좀 물러서서 좀 빨리 물러선 거죠. 그리고 제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 후배를 키우는 걸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내가 끝까지 멀리까지 가고 많이 가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내가 스톱하고 내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그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하는 그리스도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전부 회복하시는. 저 그날을 기다려요. 여러분 제주도에 사시는 건 여러분들 너무 축복이에요. 그죠? 어제도 비자림 숲 걸었고요. 뭐 매일매일 이거 막 무릎이 아플 정도로 걸어 다녀요. 서울에서는 못 하거든요. 아, 너무 아름다워. 왜 그럴까? 사람 손이 덜 닿아서 그래요. 사람이 들어가면 망가뜨려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그냥 그거 자체로 작품이야. 아, 근데 해변에 가면 너무 좋은데 가까이 가면 쓰레기가 많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만 망가뜨려요. 사람이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모든 걸 깨끗하게 회복하실 거예요. 예? 아, 그날이 올 거라고. 만물을 회복하실 거라고요. 예, 우리가 조금 맛보고 있는, 약간씩 느끼는 그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재현하실 날이 올 거라고. 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올 걸 전 진짜 믿어요. 아, 여러분들에게 저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만났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짧게 막 얘기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저에게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 아내가 이 말하면 집에서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자꾸 얼마 안 남았다 이러니까. 뭐 얼마 안 남았냐,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이 막 이런. 아 근데 제가 60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20년? 좀 액티브하게 20년? 그 다음에 뭐 얼마 더 하나님께 저한테 허락하시겠죠? 얼마를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남은 건 노년이에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제가. 이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그래도 공식적으로 환갑인데. 예? 네? 그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럼 노년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내 노년에, 내 43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얼굴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한 20년은 더 잘 살 것 같고 43년 주님을 따라왔다면 앞으로 20년은 건강하게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살 것 같고, 그러고서 한 10년, 20년 더 살면 100살인데 한 90살까지 뭐 대충 한 2, 30년 더 살까요, 여보?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은 주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놀래키실까? 어떤 걸 알게 해주실까, 주님은? 그리고 오늘 숙소에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죽음도 조금 기대가 돼. 내가 죽는 순간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 그 순간인데. 지금 다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날 내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거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그건 죽어야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죽음을 지나야만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거든. 그 순간을 나는 어떻게 맞을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봤거든요. 나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나의 죽음으로 끝나겠구나. 그래서 아직 남아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는 저에게 미지의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바울처럼 다 버리고 배설물이로 여긴다는 그런 고백까지는 가진 못하지만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고상한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시면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데 믿음이 어떻게 깊어져요? 모르는 분을 어떻게 잘 믿습니까? 센 믿음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세뇌죠. 세게 믿으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 행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족한 종이고 주님께서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십니다. 근데 지난 43년 동안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충하고 부실하고 불순한 이 종에게 신실하셔서 저를 놀래키시면서 이 세월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를 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행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직도 알 것이 너무 많고 죽을 때까지 다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따라가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행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